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제보를 받고 바로 전주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생태계 교란종인 바로 블루기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생태계 교란종 중에서 대표적인 뭐 붉은기 거북이, 뉴트리아, 베스 등등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토종어류들의 알을 그렇게 잘 빼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퇴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 빵님이랑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인텍TV의 보거 씨랑 같이 왔습니다. 자, 오늘 잡는 방식이 좀 다양해요. 낚시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족대, 통발까지 세 가지로 잡는데 오늘 많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통발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미끼는 지렁이, 렁이 그냥 이대로 넣는다고? 네. 그냥 이대로 넣으면 이대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 어때요? 물을 조금 넣고 왜 굳이 안 넣어도 알아서 들어갈 아니야, 텐데? 그냥 이게 이렇게 떠버려요. 근데 통발 무겁잖아요. 뭐라고? 통발이 무겁잖아요. 통발도 같이 떠버려요. 이 정도 부력이래요. 아, 그래요? 아니요. 자, 우선 닫아주세요. 닫아버려. 우리가 지금 되게 웃기게 다 유튜버다 보니까 손이 하나씩밖에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줄을 잡을게. 그럼 내가 제가 던질게요. 그러면 그럼 내가 뒤에서 구경할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통발 던집시다. 플라이어 가래. 자, 그리고 또 탐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또 있을까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쪽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블루기 같은 경우에는 강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뭐야? 블루기 스피! 뭐야, 진짜로? 진짜로? 어, 셀프! 아니, 이거 낚시 안 해야겠는데? 왜?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혼자 지금 채비 정리만 20분 하고 있다가 과연! 과연 브루님 솔프는? 뭐야? 와. 일로와. 일로오세요. 이게 아니야, 이게 백작선이야. 안돼, 이것만 받아. 야, 이것만 받아. 됐어, 거기 받아. 있어, 거기. 와, 이거 뭔데? 이거 다 여러분 블루길 치워줘. 50마리 잡았으니까 갈게요. 아, 조심히 가세요. 저희 분량 뽑을게요. 헌재지 끝나셨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족대지를 했는데 실력 인증했어. 자, 생태계 교란종이 진짜 치어부터 해가지고 엄청 나왔습니다. 와, 대박.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피뎀이나 다른 어종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 환경인데 이제 블루길만 잡히는 거 봐서는 심각한 거거든요. 자, 이제 보고 시간 한번 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족대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물 저항력도 있고. 아, 있긴 있어, 있긴 있어. 뭐야? 아, 잡긴 잡았다. 양보한 거야. 이건 부르님이 해야 될 것 같아. 부르님이 잘하네. 부르님 화이팅. 가라 롱브르. 어, 자세는 아까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 왜 이렇게 비낮게 보이지?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우, 많이 잡네, 확실히. 잘하네. 아니, 웃으면서 오잖아. 많이 잡았네. 나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네, 한 6배쯤 차이나요. 얼마 안 나네. 우리 넣어주세요. 아유, 그러다. 내 생각엔 분명히 5마리. 자, 이번에도 잡은 건데, 한 20마리는 왔어요. 야, 이거 한 번에 20마리 씹으면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피부터 말려야지. 자, 요런 수풀에 이제 블루길 치어들이 숨어 살기 때문에, 저기 지금 블루길 킬러. 왜? 어디? 야, 이거 또! 굴려! 내가 발로할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우와! 진짜, 브랜드. 롯데왕이야. 아, 롯데왕이네. 아, 힘들어. 아, 멋있다. 어, 힘들어, 멋있다. 자, 여기 보면은, 와, 많죠? 야, 큰 것도 한 마리 잡았네, 불리는 분이. 예. 아유, 소중해. 아이고, 조심히. 아유. 들어가라다. 제가 다 잡은 거예요. 들어가. 저 지금 100마리 잡았죠? 다 넣어주고. 그냥 허벅지 젖은 것 같은데. 이따가 형 차 타잖아. 나. 자, 오래 쓸었다. 과연. 실패. 잡았어요? 좀 뭔가 풀은 많아요. 뭐야 이거? 빼는데 힘들었겠다. 뭐야? 베스. 야, 베스. 아니야. 갈견이. 피레미. 근데 토종 처음 봤어. 야. 뭔데 이거요? 토종. 아, 토종 처음 봤네 진짜 여기서. 피레미 놔줄까요? 네. 네, 살려주세요. 튕겨가라. 지금 이쪽에 보면 블루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치어들도 있고 뭐 성어들도 조금씩 다니는데 성어들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서 좀 잡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치어 지금 100마리 넘게는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을 삼습니다. 저쪽 아래쪽 내려가서 낚시 좀 더 해볼게요.
어, 진짜로? 벌써? 오, 뭐야? 우와. 우와, 대박이야. 어, 진짜 바로 잡았네. 어, 자, 이번에 부르님 차례. 저 찌가 바로 가라앉을 거거든요? 오, 어, 뭐야?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온 거야? 어, 살짝 온 거야. 살짝 왔다, 왔다, 왔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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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그렇지! 오, 미쳤네, 진짜. 야. 와, 아, 지렁이 이거 재활용할 수 있겠다. 부르님 3초 만에 잡았어. 와, 이게 진짜 말이, 어. 말이 안 돼요. 계속 잡혀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 헌터팡님. 오, 뭐야?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와. 오, 예. 와. 이 낚시 고수는 바로 빼는 건데. 와, 근데. 손 떠는 거 봐봐, 손 떠는 거 봐봐. 던지는 게 아니라 내려볼게, 그냥. 그냥 거기 내려. 어, 벌써 왔네. 어, 뭐야,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뭐야? 뭐야, 물었어? 에이, 오, 뭐야? 크다, 크다, 크다. 오야. 뭐야, 지렁이 넣는데 안 잡힌다고, 지금? 이건 아니, 낚시 못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래야 하냐면, 지렁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겉에 끌어 먹는 거야. 지렁 살짝 열면은. 없어. 보죠? 어, 지렁이 스킬 당했다. 멀리 안 가고, 여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잡혀요. 과연. 들어가잖아, 지금. 가져갔잖아. 나와 나와. 너 민망하지. 한번만. 너 민망하지. 한번만. 바로 또 치잖아. 아! 제 사장님. 얘네 피라냐다. 피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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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초에 한 마리. 와! 치가 두두두 들어가요. 보이시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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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들어갔어!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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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오, 진짜 커! 야, 왕건, 왕건. 자, 여러분들, 인간 수준 드론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낚시를 던지고, 옆에서 보건님이, 자, 저렇게 고프로 담그고, 제가 요 앞에다가 낚시를 한번 떨궈 볼게요. 보건씨, 이제 나무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오, 오케이! 와! 잡았어! 야, 지금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지금 빵님은 지렁이 껴서 낚싯대 던지고, 보거씨는 고프로 촬영, 저는 어... 촬영입니다. 저 지금, 지금 이것까지 해서 저 세 개 촬영. 자, 어디 가볼까요? 여기, 여기. 어디? 거기? 오케이. 정확하다. 밑에도 빨리 파도 보자.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야, 뭔가 인위적인데 찍혔어! 아, 여러분들. 인위적이긴 한데 찍혔으면 됐잖아. 아, 잡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여기 근데 아직도 많은데? 야! 와, 이렇게 잡히는구나. 브리형. 어. 빼주세요. 잠깐, 그 말투 좀 싫어. 빼주세요. 어, 그래, 그렇게. 와, 이렇게 많아. 와, 여기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여기에 토종 물고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배스가 잡아먹지. 그래서 지금 토종 물고기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피름이 딱 한 마리 봤습니다. 와! 와! 오! 진짜 누면 나와. 이거 낚싯대 가스라이트 아니야? 이거 뭐야? 낚싯대 잠수함 됐어. 오케이, 바로 투척. 이게 뺄 때는 표정이 어쩔 수 없나 봐. 대빡친 것 같은데, 그죠? 잡았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신기하게도 진짜 누면 나와요. 그렇지. 오야, 크다 크다 크다. 나이스! 오! 뭐야, 벌써 잡았어? 이야! 자, 이런 식으로 블루기를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더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 아~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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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붕어? 이게 뭐야? 붕어. 역시 낚시 유튜버! 역시 낚시 유튜버! 우와, 붕어네? 야, 황금 붕어야! 얘는 바로 풀어줘야겠다. 네, 여기 토종어종이 진짜 많이 없어서 토종어종 최대한 그래도 살려야 됩니다. 와, 다행이다. 이렇게 바로 겉에 물려가지고 바로 방생해줄게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야, 야, 진짜 보거시 하니까 또 나왔어. 야, 진짜 블루기에 끝이 없다, 끝이 없어. 형 빼주세요. 형 빼주세요. 뭐야, 둘이 동갑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의 결과물 바로 한번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한번 부어보자. 여기 여기 위에다가 할게요, 바로 그냥. 이야. 어, 야, 어, 야, 어, 야, 잠깐만. 미쳤어. 야, 블루길 튀어, 블루길 튀어. 와, 애기. 우와.
진짜 많다. 근데 이 정도면은 100마리 그냥 훌쩍 넘죠. 100마리 넘죠. 넘죠, 이 정도면. 진짜 오늘 결과물이 정말 많죠. 지금 약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을 잡았습니다. 수백 마리 잡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농어목의 검정 우럭과라고 하는 그런 과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무튼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의 알이랑 유어 치어들을 모조리 먹으니까 좀 제거해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빵님이랑 이제 히트님이 가져가셔서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무튼 퇴치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퇴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마인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찍는 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태계 교란종인 바로 블루기를 퇴치해봤는데 지금 토종 붕어랑 피렘이 딱 두 마리를 제외하고 수백 마리는 바로 블루길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하천이나 강가들이 많이 생태계 교란종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토종붕어나 토종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지만 아무튼 오늘 블루길 퇴치를 했고요.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인식을 한 번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있어. 오, 한 마리 있어. 많네. 몇 마리예요? 야, 진짜 이쁘다. 이쁘네, 얘는 진짜. 아이고. 두 마리 더 있어요. 아, 세 마리 더 있어. 더 있어요? 와, 세 마리 선물.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많이 잡혔네. 마지막? 뭐야? 총 여섯 마리 잡힌 거죠? 진짜 짧다.